우리가 알고 있는 녹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 엽산. 태아 건강을 위해 임신부들의 섭취는 물론 최근 여러 국가에서 엽산 섭취를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패스트푸드, 인스턴트 식품 등 영양 불균형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로 엽산이 주목받고 있다. 그렇다면 여러분은 엽산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? 임산부에서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신경세포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게 되기 때문에 신경관 기형이라던가 유산, 조산이나 사산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. 또 태아의 성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. 심혈관 질환 위험에 높은 분들이 엽산 섭취가 적게 되면 심혈관 질환 위험도 증가할 수 있고 장년층의 경우에는 대장암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음을 보고되고 있습니다.